지코와 함께 춤추는 기상캐스터로 이름을 날린 보도국의 댄싱 머신. 넘치는 흥으로 뉴스가 품기엔 벅찬 기상캐스터 김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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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입사하기 전에 네.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입사를 30살에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돌아왔군요. OBS 기상캐스터로 처음 입사를 했었고 네. 한해 방송도 아나운서로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 이제 기업 아나운서로도 네네네. 또 MBC 아나운서로도 아나운서로도 네, 이제 MBC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근데 제가 최종에서만 7번을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거였어요. 진짜 그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면접의 달인이라고요. 이게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게 최종 면접을 한 7번 정도 이제 떨어지고 보니까 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은 적고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각인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시험 때마다 춤을 췄어요. 아~ 네, 좋다 좋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케박한 게 MBC 아나운서 카테 때는 또 춤을 췄는데 떨어지기도 했고 포항 MBC 때는 또 붙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춤을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는 그래요? 네, 그렇죠. 야, 오늘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네. 알아서 나가네. 아, 이렇게 말이죠. 앞에 심사위원분들이 계신다 하면. 오! 오. 네. 방금 느끼셨나요? MBC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김가영입니다. 그래서 탈락! 아니요, 지금. 이거를 낙제해서 해도 이상해. 포항은 어땠어?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확실한 후배가 되겠습니다. 김가영입니다. 메시지가 괜찮아. 사람들에게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줬잖아요.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날씨 딱 보면은 준비해준 멘트를 읽거나 프롬프터를 읽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날씨는 이제 프롬프터도 없고 원고를 다 직접 쓰거든요. 본인이다. 네, 그래서 출근해서 방송하기까지 한 3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정보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상청에 전화해서 취재도 하고, 취재하고 그리고 원고도 쓰고 CG 의뢰도 하고 비가 온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씨에 맞게 의상도 거의 1인 방송이에요. 1인 방송.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날씨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제 춤 추시지만 내가 내 무대를 꾸미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예, 그 날씨를 이제 모든 것들을 퍼포먼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 나중에 진짜 이런 게 큰 밑그림이 될 거예요. 아니 밑그림이 아니라 밑그림 맞아요. 저 밑그림 할래요. 정말 밑그림 맞아요 언니. 큰 바탕 화면이 될 거예요. 맞아. 멘트 한 줄 한 줄 엄청 고민하신다면서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날씨가 저녁 방송에서는 한 멘트로 하루를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가운 하루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를 한 멘트로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네. 이제 하루는 이게 날씨가 너무 차가우니까 몸으로 느껴지는 이게 오돌오돌 오돌뼈 생각나는 날씨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기사가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기사 내용이 김가영 기상캐스터 하정우 패러디 화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하정우 배우님이 해킹 협박범이랑 카톡 내용을 주고받는데 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어서 오돌뼈가 된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카톡 내용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게 네네. 오돌오돌 춥다고 오돌뼈에서 아 개그감이 나랑 안 맞는 거야. 하신가 보네. 안 맞아.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오돌오돌 오돌뼈가 생각나는 날씨다. 네. 근데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정말 오돌오돌오돌 이렇게 참 싫어하는 말개그가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하면서 가장 혼났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오돌오돌에 꽂혀가지고 나가서도 보도를 하시는데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더위보다는 저는 추울 때가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위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새벽에 저는 이제 나가잖아요. 그 빌딩과 빌딩 사이로 오는 칼바람이 엄청난데 하루는 제가 거의 뇌가 언 것처럼 너무 추워서 그냥 준비한 대본대로 안 하고 느낀 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가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하면 꼭 그렇게 입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출근길 날씨 신촌에 나가 있는 김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가 옷 따뜻하게 입어라 하면 말 꼭 들으십시오. 긴장감 있다. 오돌뼈는 그게 낫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춥다. 오돌뼈는 약간 댐빈 느낌이고. 아, 댐빈 느낌이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 보도가 또 있다고요? 네, 재작년에 태풍 닝닝이 네. 한반도로 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 태풍이 바람이 굉장히 위력적인 태풍이어서 이걸 태풍 안전체험관에서 실제 비바람을 맞으면서 하는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력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서 과연 바람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초속 10m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어느 정도 견딜만한 정도고 지금 걸음을 옮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정도입니다. 자, 네, 20. 목소리가 좀 올라가네. 절대 제 우산 뒤집어져 있어요. 우산은 안타깝죠. 저 정도 온다는 얘기 아니야, 방금. 강풍이 있다, 이번에. 아, 강풍 30은 되게 세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겠다. 저 외출하면 안 되겠다. 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입간판들이 순식간에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안 돼 보인다. 근데 이게 초속 30m 때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마이크도 이게 날아가죠. 근데 저는 또 오는 길에 거의 울었거든요. 왜냐면 아 이제 망했다. 힘들게 이렇게 찍어서 가는데 오디오가 안 들어간 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웃겼나 봐요. 아~ 막 뒤집어서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고 이제 또 친구 어머님들이나 전화 주셔가지고 가영이 진짜 힘들게 된 건가. 기분 나는데 화려한 줄 알았더니 저 힘들구나.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죠. 예. 고충이 네. 있다고요. 아침 방송을 이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밤 10시에는 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연애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침 프로그램 들어갈 때 선배 다영아 네, 이것도 힘들고 같이 저녁을 먹어도 7시, 8시 정도는 이제 피곤하고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3시 일어나고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애가 되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 제가 복면가왕 나갔을 때 그때가 일주일 정도인가? 일주일 전에 차인 거예요, 제가. 아, 이별을 했는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왜냐면 아, 이건 너무 힘들다, 가영아. 아, 너를 만난 게 너무 힘들다. 네, 근데 제가 그 복면가왕 무대에 임정희 가수님의 눈물이 안 났어. 아~ 네.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에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정말 눈물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끊고 나서 진짜 네, 충만했는데 그 감정이 너무 몰입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심사위원분들은 그 윤상님도 가수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꿈만 같은 일이라서 왜 자꾸 가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도 좀 짜증이 좀 나고 있는 상태. 태프로 가수죠. 제가 노래를 막 이렇게 가슴 문대처럼 이렇게 네, 잘하진 않지만 황철 감독이 계속 통곡하면서 방송에 나가서 봤는데 너무 또 가면 속에서 울어서 속눈썹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붙은 상태로 계속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니 그래서 저기 저녁장 많은 사람을 만나면 돼. 저녁장 아, 그리고 아침장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 어떤 직업군의 사람이세요? 아니야. 그렇진 않고. 알겠습니다. 저녁장 많은 사람이 있어. 찾아보면 있어. 저녁장 많은 사람.